주연 씨는 남자친구와 상의도 해봤지만 유명 작가의 말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치킨만 먹고 금방 일어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그 유튜브로 샹송을 틀어놓고 계셨어요. 정말 갑자기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춤을 춰야 되겠다고. 조금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세우고 안고 하는 것까지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키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역겨우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 하기 싫다. 근데 그 본인은 되게 그 순간에 취했는지 어떻게 해줄까, 피부가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만지다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주연 씨. 감사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급히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녹음한 음성입니다. 친구 남을 만한 거 아직 안 씻은 거 남아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 그건 어때?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어떻게 가? 무서워라도 못 하겠어. 그 어깨가 무서워서? 응. 나는 그 지금 감정이 안 돼. 영향력의 큰 작가를 상대로 맞설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한 끝에 주연 씨는 작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미술 업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회사 내, 뭐 갤러리 내 상사보다도 더 큰 어떤 지위 또는 권세,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작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약자, 피해자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지금도 경찰 조사 중입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시회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주연 씨를 채용했던 갤러리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갤러리 측에서는 저희 측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수사를 좀 중지를 시키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죄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종의 합의죠. 사죄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을 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 아니고 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시키고 진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였습니다. 갤러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작가는 오랫동안 이 갤러리에 소속됐던 인물로 갤러리의 얼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거 이만한 게 궁금해서 아, 들어갔어요? 갤러리 담당자는 그 뒤로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